진짜 감히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나. 이건 뭐지? 신기한 꽃이 있네. 이런 섬에 오니까 진짜 뭐 특이한 게 되게 많네. 이게 정원이라니 뭐. 비록 이렇게 멘트를 해주려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. 그런데 하루 빌려서 할만하네 진짜. 자, 뭐 여기서 며칠 동안 다 묵으면서 가는 것도 마당이 진짜 넓네. 특이한 소금을 어떻게 이렇게 잘랐지? 소나무가 되게 특이하게 잘라놨어. 동백꽃 같은데 이건? 그 귤 봐봐. 엄청 커, 엄청 커. 와, 저거 장독대는 뭐 멋이겠지. 이게 2021년 팻밥인데 114인치인데 진짜 힘도 좋고 잘 나가더라고요.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. 이번에 타이어도 앞에가 약간 큰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컨트롤도 잘 되고 가볍고 해서 아주 좋더라고요. 연비도 가스통이 좀 작아서 그런데 연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. 그리고 거의 블랙아웃 해가지고 크롬이랑 이렇게 다 잘 저거 돼 있어서 너무 너무 좋더라. 소리도 머플러 소리도 아주 좋고 약간 이거 뭐 오토바이크처럼 해놨네. 희한하게 이 저기 그 라이센스 플레이트 하는 거를 이렇게 뒤로 빼놨네. 희한하게 왜 빼놨을까. 좀 더 멋있게 하려고 그러나. 이렇게 딱 빠져있네 이게. 이쪽 머플러도 멋있고 횟밥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. 자, 이렇게 있고 114 큐빅 인치 엔진에 파워도 좋고 저기 성능도 아주 턴도 잘 되고. 이거는 2015년 스트릿 글라이더인데 CBO입니다. 이번에 저 여행 때 이걸 타고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아주 진짜 힘 좋은 바이크네요. CBO 깜짝 놀랐습니다. 할리 CBO가 이렇게 힘이 좋고 이 110 엔진인데 110 큐빅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진짜 그 할리나 다른 기종보다도 힘이 엄청 셉니다. 이게 뒤에 트랜스미션도 이렇게 커버도 아주 이쁘게 잘 해놓고 힐 시프트도 아주 이렇게 다 크롬으로 엔진 커버도 이렇게 크롬과 잘 이루어진 진짜 할리의 대작이죠. 이게 정말 이번 라이딩은 참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우리 사장님이 이게 좋은 거 빌려주시는. 그리고 이거 머플러도 레인할트로 아예 갈아 껴 있는 거고요. 소리가 엄청 대단합니다. 여러 군데 불도 들어오고
바다가 제주가 넓긴 넓네. 저기 왜 이렇게 빛이 밝은가 저기? 뭐가? 저기 왜 이렇게 빛이 밝아 저기? 해가 여기잖아. 아 해가 거기 있어. 바로 거기 있잖아. 와 엄청 밝다 저기. 아 좋네 여기. 바다도 있어도 그러니까 뭐 빛 같은 게 놀기는 많이 없지. 빛이? 뉴포트 같은 빛은 아니고 그런 빛은 아니지. 저기 바로 빛이고. 와 저기 엄청 높다 저쪽도. 저기 거기 멋있네. 신라 호텔 옆에 왜 빛이처럼 돼 있는 거? 저기 또 있어. 주말로 있어. 와 여기 여기가 더워.
여기서 사진 하나만 찍어줘 형. 그 산? 응. 소주만 하나. 여기 제주도 맥주 있나요? 제주도 맥주 나왔다. 가서 먹을게. 없어요? 아니 제주도 왔으면 제주도 맥주 먹어야지 이거. 여기? 아니야 이거는 그냥 마른 거. 아 감사합니다. 이 속에 다른 거 있을 거예요. 네. 고마워요. 저기 있지. 제주도 맥주는 좀 아, 좋은 데가 있는데. 이런 데는 저기 그냥 마시는 거야. 소주 맥주. 그리고 제주 맥주 비싸게 받아야 되잖아. 어제 얼마였어 제주 맥주? 8만원 뭐라 얼마였지? 8천원이었나? 8만원 8천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차피 2천원 3천원이야. 많이 비싸도 5천원 밖에 안 될 거야.